며칠 전 소닉이는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소닉아 병원 가자 병원 가자 병원 가자 병원 가자 좀 이따 갈래? 물론 데려가기 힘들긴 했지만 아무튼 이 포치에 담아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근데 얘는 언제쯤 웃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런데 병원에서 몸무게를 재봤는데 예전 400g 정도의 몸무게에서 690으로 몸무게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귀여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쏘니기를 넣어주겠습니다. 슬쩍 가는 척 하면서 또 이렇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 조금씩 먹어. 너 나처럼 돼지 되고 싶어? 그게 아니라면 가만히 있어. 다이어트와는 상관없는 꼬룽이는 그냥 쳐다봅니다. 밥 줘. 그래서 오늘 소닉의 다이어트를 도와줄 선생님은 바로 이분입니다. 지옥에서 온 다이어터 주영자. 자,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할 거냐고요? 당연히 태보를. 안녕하세요. 농담이고요. 간식을 이용해 움직이게 합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계속 따라오게만 하고 간식을 주지 않는다면 화만 나기 때문에 하나씩 줍니다. 이미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나 물렸죠. 잠깐만 있어봐. 이제 다시 넣어주고 저는 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소닉이는 사료를 기다립니다. 원래 옛날에는 가득 담아서 마음껏 먹게 하였지만 이제는 조금씩 줍니다. 봐봐,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 봐. 저 밥 기다리는 건 돼지의 본능이라니까? 나도 어렸을 때 집에서 밥 달라고 엄마한테 엄청 쫄랐었어. 엄마가 한 고기만 먹으라고 하면 나 울었었어. 망부석처럼 기다린 소닉이에게 드디어 밥을 줍니다. 아유, 밥을 왜 이렇게 좋아해 얘. 하루 종일 밥만 먹는 것 같아. 잘 먹습니다. 사료가 맛있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먹어봤는데 인간의 입에는 별로입니다. 여러분들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는 다 먹었는지 집안을 좀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얼굴만 빼꼼 내밉니다. 멍. 멍. 아무튼 오늘부터 소닉이와 지옥의 다이어트를 선포합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주인도 뺐는데 너라고 못 빼? 아, 주인이던가? 같이 힘낼까? 하이파이브. 너 나 만지고 있어. 응. 쿠키 영상. 이놈 무쌉게 또 먹네. 그만 먹으라고. 너 그거 오늘 하루치야 임마. 너 그거 아껴 먹어야 돼. 나 이제 너 안 줘. 오늘은 밥. 어? 빨리 가. 빨리 가. 무서운 거 보여줘야겠어. 빨리 가. 두둥. 두두둥. 둥둥둥.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 궁둥짝. 궁둥짝. 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기. 궁둥짝 만질 수 있게. 궁둥짝. 궁둥짝.